안녕하세요. 슈미데이터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UDG 크리에이터 하드케이스예요. 얘는 탑박스부의 옥스 앰프 전용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앰프 중에 하나죠. 옥스 앰프 전용 하드케이스로 나온 건데 지금 안에 앰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체 손잡이나 이런 면에서도 이제 좀 편하게 일반적인 소프트 케이스, 하드 케이스와 비슷하게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게끔, 네. 아이고, 네. 그리고 여기 어깨끈, 스트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옥스 앰프가 조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중량을 좀 분산시키게끔 어깨에 멜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 여기 봐봐요. 자물쇠 걸 수 있게 안정장치도 되어 있네요. 자물쇠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얘 저는 실제로 처음 봐요. 옥스 앰프. 와, 이 케이스보다 옥스 앰프에 더 눈이 가는 건 뭐지? 네, 지금 보시면 이런 패드들이 앰프에 딱 들어가도록 앰프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앰프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앰프 밑에 있는 이 밑에 다리도 딱 넣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지금 물려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용 케이스라고 할 만합니다. 자, 일로 와라. 네. 이 UDG의 모델, 이런 하드 케이스 종류에서요, 크리에이터 시리즈에서 얘는 지금 옥스 앰프 전용이고요. 따로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외국 사이트 가면은 에그 쉐입으로 돼가지고 DJ 그 패드 전용 이런 크기가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옥스 앰프 전용의 이 크리에이터 하드 케이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얘는 옥스 전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이거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지 말고 전용 케이스에 딱 넣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한테 케이스가 딸려오진 않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안정성 있고,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네, 네, 진짜 가격은요 12만 5천원입니다 이 정도 옥스 앰프를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하겠죠.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